일망에서 죽고 끝날 것 같다. 위험, 보상, 불좀 많이 보자. 와씨, 이거 세 장만 있으면 다될 텐데. 근데 한 번에 나왔어. 아, 뭐야, 수비 다섯 장이네? 아니, 아, 힘들어 죽겠는데 수비는 왜 다섯 장이야? 밸런스 에반드. 그래도 전투 체면 빨리 나온 거는 진짜 다행인데. 전투 체면 없었으면은 큰일 났다. 전투 체면 있으니까 이제 좀 대기 괜찮지 않을까? 오른쪽도 왼쪽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뭔 편지 칼이에요? 이 편지 칼로 맞아봤어요? 아니, 편지 칼로 손톱도 못 깎어. 억지 부리고 있어. 억지 노노. 드림캐쳐. 전투 장비. 텐이 칼보다 강한 거지. 편지 칼이 칼보다 강한 게 아니에요. 난관 극복의 칼이 있네. 크레미굴. 아니, 이 사람들 안전 민감증이네. 되게 은근히 센데, 이거. 비행기 맞으면 죽는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아이언 클래드 픽부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는 부서진 도끼랑 부러진 화살이랑 나오니까 안 되겠네? 말도 안 돼. 짱시병. 전장 넣을까? 이도류는 명백하게 안 되겠네. 전투 장비는 무기 안 나온다. 근데 전투 장비 자체가 필요 없겠지.
정보 방패는 고대적부터 훌륭한 적 제압용 흉기로 사용되었다. 흉기가 아니라 뭐 둔기 이런 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우, 42등. 이거 전투 체면 안 떴으면은 고래봤다. 떠도 고래 보는 거 아니야? 버림도 없지. 전투 체면이 얼마나 좋은 카드인가. 아, 또 무기 안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네. 집을 넣고 흘려보내기 이렇게 할까? 뼈 타고 뭐? 아니 뼈에 맞는 것보다 주먹에 맞는 게 더 아프지. 이빨은 카드에 안 나옴. 지옥불 각인 것 같은데. 몸박은 어차피 태우고 싶은 만큼만 태울 수 있을 거고. 잘못 보셨습니다. 이빨로 고기를 뜯는 게 아니라 고기 위로 토하는 그림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포식으로 안정성을 챙긴다? 승낙업. 낙업뱅기. 트롤라베는 트롤한단 말이야. 오늘의 수면비. 아, 약전분성님 수면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스러운 나무 껍질로 때리는 거지. 금속화를 12였습니다. 미쳤고. 야구공 먹는다. 전투 장비. 콜. 흡혈. 어서오세요. 단순 말이 없다. 방어도를 24 얻습니다. 특별한 유물을 획득합니다. 피보드 노우상. 비우상의 비행기면 장난 아니겠다. 식권. 회중시계. 화염장벽. 똥분기. 아, 이것도 잔인하지만 무기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겠네.
에, 몸박을 지울까? 수비를 지울까? 화염 장벽 사고 수비 지우는 게 낫겠는데? 에, 몸박을 지울까? 수비를 지울까? 몸박 지울까? 수비? 몸박? 수비? 몸박을 먼저 지우는 게 맞지 않아? 아, 수비 먼저 지울까? 직감 살 거면? 얻어맞는 칼질책. 타락. 타락? 타락 넣으면은 큰일 나겠지. 게임 길게 보면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직감 뒤에 칼이라고요? 아닌데. 저거 아이스크림인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두 개 들고 있는 건데. 오리아 르콘. 필요 없어. 나뚜루. 이 덱으로 선택받은 자 어떻게 잡지? 치킨하니 바보 등등. 청동 액체 박치기도 무기 아니지. 진정한 끈기. 기사회생 어떻게 생겼지? 아, 나 잠깐만 보고 싶은데. 기사회생이 칼 있냐? 칼 있네. 엥. 기사회생 못 쓰네. 야, 징끈 쓰자, 그러면. 아니, 칼이랑 완전 상관없을 것 같은 카드가 칼이 있네. 와우. 난관도 칼 있어요. 딜 조절 잘 해야 먹을 수 있다. 전투의 함성도 칼이 있다. 칼이 별에 별대 다 있네. 징끈이랑 파괴도 못 쓰겠네.
아, 이거 개노삼 나왔으면은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살았다.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끝날 것. 드로가 조금 안 좋은데. 명치 달렸어야 했나? 방금? 아니, 78까지 좋은 거 했는데 죽었네. 얼어붙은 날, 얼어라. 포식 강화해야겠지? 짱퍼컷. 아, 저거 태울걸. 그대로야. 아니, 징크는 왜 이렇게 안 돌아? 존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절대적인 힘. 아, 이것도 없다. 맨손임. 룬 피라미드. 룬피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코스트 너무 없다. 노상목? 룬피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룬피가 결국에 직감 봐줘서 방어도 더 주긴 할 건데. 코스트 너무 없어서 노상목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다가 저거 코스트 카드로 얻고 룬피를 하자. 아, 소순. 흘려보내기 이제야 나왔네. 제거. 안 돼요. 그레민이 밴드했어야 했는데. 정제된 온돈, 뽑을 카드 더미 위에서부터 6장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개쩐다. 이게 카드지. 뭐야, 쟤 때리고 있었어? 저 잡을 걸. 무장 해제. 둘 다 무기인데. 금속화? 금속화로 절힘 데미지 올리자. 카드 이름은 무장 해제인데 왜 무장을 하고 있대? 좋은 대화수단이구만. 힘을 쌓았습니다. 불조약 충격파. 이거는 충격파가 낫겠지. 약화 걸어야 돼. 멤버십 진화. 진화는 룸피라서 필요 없을 텐데. 부상이 안 없어져. 룬피는 카드 행꽃. 섬광은 섬광만 있고 무기 없는데. 흘려보내기 하나 더. 왈왈왈왈왈왈왈왈왈. 지금도 몸박 치우기는 좀 그러네, 조합이. 흘려보내기 하나 더 해도 되겠지. 저 개 시도 때도 없이 짖어요. 전에 낮잠 자다가 개 때문에 깼어.
다음 층에서 포션 사는데 돈 쓸까? 흘려보내기 싼데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 사면은 필드에서 강화된 거 줄 것 같단 말이야. 와씨, 아 이거 좀 큰데. 아프다 아파. 룬피까지 해봤네. 가지 무기로 쓴다니 창의적이시네. 하긴 저게 슬더스에서 제일 강한 무기이긴 하지. 그건 맞지. 기사였지. 아 뭐야 기사 넣게해줘요. 아무튼 진정한 끈기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와 2층 칸딘스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2층 도달. 진정한 끈기. 이게 상태 이상 없을 때는 한 장이어도 되는데 이제 상태 이상 넣는 애들 엄청 들어올 거니까. 베타? 아직 베타가 남아있었다. 템포 참호가 있어야 방어도 쌓을 수 있어. 중괄호 보면서 마신 거예요. 바로 기어오는 타타.
알코올의 해로움을. 어? 민첩십. 전투 체면까지. 민첩십이면 심장 깰 수 있겠지. 옛막탄. 여기 무기 없네. 짱시병. 없네, 없어. 사실 표창 박혀있다. 감시병 쓰자, 감시병. 아니, 뭐야, 이게. 맛이 갔네. 야, 이게 슬더스지. 됐다. 징끈이나 쭉 돌리면서. 됐다, 됐어. 웬만하면은 행꽃 스택 쌓아가죠. 설렁설렁하다가 달팽이. 답은 아이언 클레드입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두 개나 사왔어. 새로운 학설 닭다리 나왔다. 이것이 첨탑의 심장일까요? 슉슉. 달팽이 이거 심장은 속도 포션, 고대 포션 먹으면 될 것 같고. 아이언클레드가 너무 강해서 사실 아클베님. 아 님들 잼구함 상향 먹음. 저 바람개비. 아 이거 무기 아니지? 잼구함 3개 중에 고르는 걸로. 근데 대신에 0코스트는 아니에요. 상향이랑 하향이랑 둘 다 됐네. 아이 뭐야 드로우 미쳤나. 드로우가 안 좋았다. 어림도 없지.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 수입했다. 남겨놓는 게 낫겠지. 이거 방어도 모자랄 텐데. 몸박이 많아가지고. 아, 아이스크림이라서 안 써도 되는구나. 아, 참호까지 쓸까? 차모에 광폭화까지 때려도 될 것 같은데. 달달. 에 몸박 좀 버려놔야지. 야 어차 아이 충격파. 꼽다.
근데 뭐 못 깰 건 없을 것 같네요. 성낙업이 큰일했다. 짠. 포식할까? 포식고. 냠냠냠냠. 엔딩 보면 안 돼. 엔딩에 칼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네. 안 나오네? 검기만 나오네? 둘둘둘. 낙엽.